7번부터 나 7번부터 볼게요. 7번 기본적으로부터 봅시다. 회전 동영상 바로 몇 시간 나요? 맹인상에 좋아요, 그죠? 저 찾아서 동사처럼 가시라고 했죠. 그리고 일단 이거 보면은 many modern pop musicians, 많은 현대 팝 가수들, 즉 팝의 그 음악가들이 하고 콤마 때려서 동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안 나오고 지금 콤마에서 잠깐 다른 얘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인이라고 돼 있잖아. 이거 음성일지 모르니까 여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나의 뭐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많은 현대 팝 음악가들 그 하나의 예가 누구냐면 폴 맥카트니,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인데 그 아저씨 음악을 아예 못 읽는다. 그러니까 악보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떻게 콤마콤마에서 너네 보통 삽입부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들어가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동명사 부분이야, 그지? 그러니까 의미상의 조화. 그래서 잡아서 동사처럼 쭉 계속 가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볼게. 자, 노테이션, 노트야, 노트. 그러니까 표기한다는 거예요, 표기법. Notation was more than a practical method for preserving and expanding a repertoire of music. 자, 노테이션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표기법이 뭐 이상이다? Practical method, 실용적인 수단 그 이상이라는 건 그러면 뭔 말이야, 정민아? 뒤에 뭐 나와야 돼? 긍정? 그러니까 이거 이상이라는 거니까 뒤에 그러면 긍정 키워드 하나 더 나오겠죠, 그렇죠? Practical이라는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오겠지?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의 practical method가 뭐냐면 preserving and expanding repertoire music, 그 음악의 레퍼토리를 어떻게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보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음악을 다 악보로 해서 보존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겠죠, 레퍼토리가. 근데 그거 이상이래. 자, 지난번에 순서별 문장 삽입, 즉 벤치 2에 나온 애들은 그 수능 출제 위원들이 어떻게 한다?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야? 의도적 모호하면 기본문이랑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되게 하는 거, 그지? 연결이 안 되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으로 보실 때 의도적 모호함이 얘랑 그 다음이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B랑 A, 즉 그 다다음이 뭐 할 수도 있어.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일단 앞에 포대를 좀 볼게요. With notes freeze the music rather than allowing it to develop in the hands of individuals to that beat. It changed 라고 있네. 대명사 전략과 앞에서 찾아야 돼. 이제 대명사 나왔지. 물리적 포인트 나왔죠. 자, 물리적 포인트 일단 나왔는데 그럼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은 바꿨다. The nature of the art itself. 네이처도 아직도 자연이라고 하는 사람 없지. 꾸준한 네이처. 수능 92일 나왔어. 92일 맞지? 93이야? 어, 미안해, 하루 바꿔서. 93일에 안 건든 걸 네이처라고 그런다 했지.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그랬죠. 네? 본성이요, 본성. 예술의 본성 자체를 바꿨대요. 누가? 이 저 그 자체가. 네, C 볼게. Most of all music is still basically oral. Oral은 뭐야? 청각. 알겠죠? 대부분의 세계의 음악이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oral, 청각 쪽에 있대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슬 가리킨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거 먼저 읽어볼게. 지금 연관성이 크게 있는 게 딱히 더 없지. 더 볼게요. It changed the nature of the art itself. To write something down means 뭔가를 끄적이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far away.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난데없이 명사하고 형용사 나왔네? 뭐 어떻게 할래? 수식? 자,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만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주어, 동사, 뭐 이렇게 가, 이렇게. 어순대로 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far away, 훨씬 멀리 떨어질 때 in space,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그것을. 자,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there are downsides. 동일한 downside가 뭘까? 승기, 효린이. 어? 어, 단점이에요.
그러면은 얘 난데없이 갑자기 부정으로 키워드 바꿨지. 그럼 뒤에 나눗살에 약점이 나와야 돼. 단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일단은 여기 포인트 하나 잡았네. 뒤에 세모 나오는 놈이 T 다음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잘 봐. 내가 뭐라 했어. 뭘 내리라 했잖아. 로테이션이 저거 2,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뒤에 하나 더 나온다 했지. 그 하나가 뭐였냐면, 아, 로테이션을 프랙티컬 메서드이기도 했고 세상을 바꾸기도 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 가리킨 게 로테이션이었고, 그러면은 기본문 다음에 찾아야 돼요. 알겠죠? 이집 가리킨 게 명확하죠? 그래서 그 로테이션이 아예 예술이라는 속성 자체를 크게 바꿨는데, 그 예술이라는 속성이 우리가 끄적인다고 그랬잖아. 이거 누구야? 그죠? 자, 이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문이랑 그 다음 나온 문장의 연결성을 확보하죠. 그럼 기본문 다음에 P 나왔고,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는 뭐야? 다음 사이드에 맞는 애만 찾으면 돼, 그지? 이거 3점이냐? 2점이야? 그러면 물론 한 점을 깔아놓진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3점이었고 좀 더 어려웠을 거라면 어떻게? 다음 사이드로 푸는 놈들 털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저 하나만 내가 보고 풀지 말라고 했어. 물리와 화학 둘 다 섞어서 풀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뭔가를 쓴다라는 건 우리가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거를 그대로 recreate가 뭐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존이 됐으니까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흐름상으로 내용 계속 연결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단점을 얘기하고 있어. 내가 얘기해볼게. Bring notes. 이거 얘기하는 거죠. Bring notes가 freeze, 얼려버린 the music, 음악을 뭐 하기보다 allowing it, 그게 뭐 하도록 하는 거? To develop, 발전시키는 거를 저해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그대로로 유지시켜버린다는 거죠. 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움짝달싹 못하게 묶어둔다는 거네. 금부 찾았다. 세모 여기 있지. 근데 더 결정적인 거 여기 있죠? Discourage. 그러니까 partly because of notation, modern classical performance lacks. 부족하대요. The depth of nuance that is part of. 자, 한번 해볼게. 자, 쓰여진 노트가 얼려버린다. 음악을 차라리 뭐 하기보다 걔가 음악이 발전하기 하지 못하게 개인의 손 아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은 저 뭐 음악이 이 written notes가 못하게 한대. Improvisation. 이거 거기서 하지 않았어? 의미추론 1번 문제잖아. Improvisatory랑 database instinct. 눈빛들 마음에 안 든다. 목소리 안 든 눈빛인데. 자, 파일이 기본적으로 이 로테이션 때문에 modern classical performance, 현대의 클래식 공연은 부족하다. 깊이가 뉘앙스 속뜻이란 뜻이야. 속뜻의 깊이가 부족 지금 다운사이드 얘기하는 거잖아. 왜 부족하겠어? 깊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freeze 해버렸으니까 그런 거잖아. 디벨롭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흐름 유지되고 있죠. 자, 근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 part of oral tradition. 자, oral tradition의 청각적 전통. 그러니까 옛날에는 악보가 없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 귀로만 의존해서 기억해서 쳤겠죠. 연주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 전통으로부터 부분적인 것들이 뉘앙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랩이 되잖아, 업되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 전통은 oral tradition으로 이어갔겠죠. Before notation arrived in all history, music was largely carried on as an oral tradition. 노테이션, 즉 악보 쓰는 거, 표기법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역사 통틀어서 음악은 대개 carried on, 수행이 되었다. 뭐로써? Oral tradition으로써. Perceive와 most world music is still basically oral. 아직도 여전히 그 기본적으로는 oral이다 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가네? 끝. 요거 이렇게 가죠. 됐죠? 그럼 BAC죠? 이거는 우리가 소거할 필요가 없네. 명확하게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2점짜리 이렇게 깔끔하게 풀려. 3점짜리가 기분이 안 좋죠? 3점짜리는 어떻게 해야 돼?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선지들 소거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아마 근데 오늘은 딱히 그 소거해서 풀 만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논리 높게 생략. 8번. 유진아 관계사
뭐라고? 선행상 관계대명사. 선행상 관계부사. 선행상 알겠지? 그럼 뭐라고? 그냥 그게 뭐냐면 하는 거 알겠지? 자, 그 blueprint 청사진,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이요. 또 our shells, shell 껍데기야, 그렇지? 우리 껍데기에 대한 껍데기를 향한 청사진은 spring, spring이 뭐야? spring이 왜 봄이냐면 꽃들이 땅에서 이렇게 통하고 튀어나오지 올라오는 게 spring이 봄이야.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되죠? 자동사겠지. 튀어나온대. From our minds, 우리의 마음부터. 자, 홈마하고 위치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그게라고 하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아마도 spontaneously. 정변은 spontaneously 뭔지? 뭐라고? 어? 그건 simultaneous야. spontaneous 자발적인 이야기지. 너 동시에 하려고 했지. 네? 너 왜 웃었어? 자, 자발적으로 아마도 그냥 아까 관계상 뭐 하라고? 그럼 이거 선생님 누군데? 이거죠? 그래서 그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마도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무언가를. 얘네 잘 봐. something 하고 갑자기 난데없이 난 of our ancestors 명사 나왔지. 이거 왜 그런 거야? 근데 왜 그래 저거? 말해. 기분좋게 출발을 했는데 이래 놓고 갑자기 명사 나왔어. 이거 왜 그래? 승기 왜 그래? 얘들아 관계사 쓰려면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선행사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밖에서 쓸 거 아니야? 그렇게 쭉 나가겠지. 뭐 니네 막 불안전하다 하지. 왜 그래? 불안전해 보이는 거잖아. 왜? 관계대명사가 되지. 대명사를 잘해야 되니까 주 하나 목적 없겠죠? 그러니까 니들이 주격, 목적격이라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목적격은 자주 생략한다라고 할 거예요. 생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왜 하는 거야? 귀찮으니까. 정민아 뭐해? 근데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 다 꽉꽉 채울 거야? 생략하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니까 그런 거겠죠? 명사가 연달아서 병치되면 이질감이 느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굳이 쓰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을 때 생략된 거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가 다 전달됐잖아. 그러면 이제 뭐야? 이게 생략된 걸 거냐? 근데 그게 뭐냐면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템포 쉬시면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 중 아무도 부정이네요? 부정으로 처리하셔야죠. 아무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대. 알겠지?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해됐죠? 됐습니까? 아, 나라의 법규네. 유진아, 나라의 법규 나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어디에다 알려주셨죠? 위에다가, 그죠? If technology is an extension of humans, 만약에 기술이 인간의 확장이라면, it is not an extension of our genes, 우리의 유전자가 확장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치? 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잡아야 돼, 알겠지? 주체랑 중요한 정보 잡아낼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빅마트에서 하니? 무난히 써먹겠다, 전. 하면? 촬영에는 안 써요, 저거? 쓸게.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비문화, 우준아, 지혜지, 거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몇 개? 한 개면, 두 개면 시험 낼 수 있어? 두 개면 시험 문제 뭔데? 알겠지? 무조건 하나야. 현대식 메시지 몇 개? 한 개야. 너 그 기본 전략 다 들었잖아. 신경이 무조건 부정해야겠지. 현대식도 무조건 긍정 아니면 부정해야겠지. 이것도 써먹고 있어? 그거 기준 누구야, 그러나?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너라고? 제정신이 아니네. 보기요, 알겠죠? 보기 먼저 읽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 genes. 니네 얘 잘 봐? 그러면은 뭔가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 익스텐션이 되는 게 아니란 걸 니네가 여기서 추론하면 더 내박은 거고. 왜? 이런 관계라는 걸 알아차리면 더 대박인 거라고. 알겠죠?
genes가 아니라 minds, 우리 생각, 생각에서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technology is therefore 저렇게 해놓고 지금 그러므로라고 마무리 짓고 있지. 그러니까 기술은 뭐다? 우리의 확장된 몸이다. 근데 그게 뭐다? 아이디어다. 그래서 아이디어랑 마인드랑 연결할 줄 알면 이게 나대법이 제대로 공부하신 분의 독해법이겠죠. 됐죠? 결국은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기능이 확장되는 것에서는 우리 신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뭐다? 정신적 능력, 사고 능력에서 출발한다. 되겠죠? 이 문장만 봐도 게임 끝나지 않냐? 그지? 나대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지? 이거 수능 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읽어볼게. Marshall McLuhan, among others, noted that 저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Clothes are people's extended skin. Wheels, extended feet, camera, and telescopes extended eyes. 확장됐대. Our technological creations are great extrapolations of the bodies that our genes build. Extrapolation. 왜 바깥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extended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키워드가 어쨌든 우리는 뭐야? 신체적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 잠깐만. 기술적 생성, 기술적 발전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확장된다, 신체적인 능력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탄현 동사니까 탄현에서 왜 걸어가 45분 걸리거든? 근데 차로 오니까 15분 만에 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신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났잖아, 그지?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가 형성을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는데 The blueprints for our shells, 아까 읽었던 거고 2번, B번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는 물리포인트 하나 찾았네, 그지? 이거 가리킨 거 찾아야지. 이 방식으로라 하잖아. 그럼 이 방식이 누군지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찾아야 될 거고요. In this way, you can think of technology as our extended body. 근데 이거는 사실 답이 좀 정해져 있죠? 이러한 방식으로는 앞에랑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기술, 우리는 기술을 뭐로서 생각한대? 확장된 하나의 몸으로 생각한대잖아? 이어지잖아, 지금. 그죠? 이거 좀 명확하죠? 일단은 두고 시도 한번 볼게요. Close the loop reveals the flaw in this analogy. 설명아, analogy 무슨 뜻? 비유. 그리고 너네 국어 비문학 가면 유추도 많이 나오죠. 유추가 뭐야? 봅니다. 유비추는 뭔데? 유사한 거에 빗대서 추론한다. 그죠? 이거 유추 너네 비문학에서 나와. 그 다음에 저기 그래서 이러한 비유라고 했잖아. 물포 하나 더 있네? 요것도 찾아야지. 근데 이것도 아까 그 6번, 7번 문제랑 똑같지? 제가 지금 뭐라 해놨어? 승기야, 여기서 제일 친이 뭐야? 시천 문장이 느려. 플러잖아, 플러. 빨리 했는데 읽어도 늦게 얘기한 거지? 빨리. 자, 그럼 뒤에 세모해줘. 그치? 이것도 흐름 저기서 뒤집히지. 그지?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기술을 우리의 확장된 신체로 여길 수 있습니다. During the industrial age, 산업혁명 시대에, it was easy, 쉬웠대, 뭐 하는 게? To see the world, 세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는 거, 이러한 방식, 요거 얘기하는 거죠. The steam-powered shovels, hot, locomotives, 기관차, 그 다음에 television and the levers and gears of engineers were a fabulous exoskeleton. 스켈레톤이 뭐야? 해골이죠. 골격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뭐야? 엑소니까 뭐냐? 밖으로라는 뜻이야. 밖으로 골격이 확대됐다는 거죠. 이거 이제 익스텐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거 혹시 감수 달렸냐? 안 달렸어? 달렸죠. 자, 이거 보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turned man into superman. 사람을 슈퍼맨으로 만들었대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our great extrapolations of the bodies, 그죠? 얘 지금 B 나와야 되죠? 빼박이죠? In this가 결국 가리켜 켰던 게 이거였고, 그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연결되죠? 이 문제 2점이니? 3점이요. 3점이야? 이거 조금 쉽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 모호성이
다행히 기본문에서 시작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거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비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뭘로 바꿨다? 슈퍼맨으로 바꿨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이 비유에 결함이 있대요. The extended costume of animals is a result of their genes. 자, extended costume, costume 외부죠. 외부, 복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 exoskeleton은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외관이, 외양이 확장됐는데 그 누구? 동물들 거. 근데 그게 뭐로 비롯됐다? genes로 비롯됐다. 그리고 they는 당연히 동물 얘기하는 거죠. inherit, inherit. 유진아, inherit. 물려받다. 물려받다죠? 그죠? 그래서 inherit 물려받다. The basic blueprints. 기본적인 청사진을 물려받는데, what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곳에서. 근데 humans는 못하는 데잖아. 그지? 동물들은 유전적으로 우월한 거를 그대로 물려받는데, 인간은 그렇지를 못한다고. 그죠? 이건 누구야? 이거 여기서 하잖아. 그죠? 끝났네요. 이거 되게 험한 게 물리적 포인트로 다 무너져버리죠. 그래서 이거 정답이 몇이 되죠? 55? 아, 저기 되게 낮네. 왜 이렇게 낮지? 그 되게 쉽게 무너져버리지. 그지? 일단 더 봐봐. 인간은 그렇지를 못했는데 don't 뒤에 inherit이 생략된 걸 거냐? 그럼 니네 딱 봐도 뭐야?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그러면은 휴먼상 애니멀스랑 대립관계겠죠? 인간은 생물학적인 거를 못 받아낸다고. A와 맞아. Blueprints for our shells. Shells은 costume 같은 말이야. 우리 외관에서의 extension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마인드에서 비롯된다. 그럼 마인드랑 저기 genes랑 뭐야? 대립이죠. 화학적으로 보나 A는 무조건 C 다음에 와야 돼요. 그죠? 왜요? 얘 때문에. 얘가 이 질문에서 결정을 왔어. Humans don't. 그냥 이거 다 이해돼 지금? 따라올 수 있어? 내가 좀 생각한 건데? 진짜지? 알겠어. 안 되면 물어봐. 그리고 나중에. 여기까지 했죠? 간단하지? 9번. 9번까지 하고 좀 쉬자. 오늘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오늘 시간 되게 많이 남았네. 1번에 give answers. 사람들은 안 하고 답을 줄 거래. 근데 그 답이 뭐냐면 그들이 느껴 나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껄끄러워. 왜? 동생과 연달아 나온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뭐냐면 특히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패턴화 시켜줄게. 패턴화 시키면요 이거 보통 이거를 삽입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they think, they feel 막 이런 식으로 운띄는 거거든. 운행되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느끼기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눈을 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화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니네가 쉽게 얘기하면 동사가 연달아 병치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제가 지금 중간에 쓱 낀 거야. 사람들은 아마도 생각 줍니다. 답을. 근데 그 답이 뭐냐면 그들이 느끼기에 더 사회적으로 적합한 거. 뭐보다 그들의 진짜 느낌, 감정보다. 알겠죠? 그래서 중간에 삽입절 들어간 거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동사죠. 관계절에서 얘가 뭐야? 주어 역할에서 쉽게 관계된 건 아닙니까? 그죠? 됐지? 그러면은 19번을 보면 되겠죠? 리서처스 연구자들. 근데 누구?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자들이죠. 심리학 연구자들이 follow, 따라갑니다. The scientific method, 과학적 방법을.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 쓴다는 거 아니야? 그치? To perform studies,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연구가 뭐냐면 도와줘 설명하는 걸 그리고 아마도 predict human behavior 사람의 행동을 예측한다 예측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죠. 아 도와준 게 아니라 예측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야겠지. 동사 1, 동사 2야 저거 알겠지? 쉽게 얘기하면 관계절일 거 아니야. 관계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리고 관계절이 동사 1이고요 관계절 동사 2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야? 심리학의 연구자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간다는 거야. 근데 당연히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갔으니까 과학적인 뭔가로 인사이트를 얻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사회과학 학문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 this is much more challenging. 오늘 동그라미 세모예요. 자, 이거 오늘 세 문제 다 세모지, 그지? 근데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뭐보다 static snake, 달팽이 아니면 뭐 사운드 웨이브, 음파 다른 과학 학문보다 심리학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 당연하겠죠. 인간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 누가 봐 문과가 가잖아, 그지? 내가 맨날 심리학 가려고 했거든. 심리학 가려고 갔는데 생각 심리학 하나도 인문학이 상관없어. 엄청 과학이야, 완전 과학이야. 그리고 혹여나 본인이 경영학과에서 마케팅 하겠다, 마케팅이요 개 노가다야, 알겠죠? 나도 마케팅 배우러 경영학과 온 거야.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딱 어차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못 가고 그냥 과만 정해서 가려고 했는데 심리학은 이미 못 가게 된 거야 결국. 그래서 심리학을 그나마 좀 건드린 게 뭘까 라고 했는데 경영학이래. 마케팅에서 한대 심리학 아주 쥐꼬리만큼 해요. 그거 하려면 대학원 가셔야 돼.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수학적이고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이구나. 그래서 마케팅 잘 하시려면 확률 같은 게 있죠? 그거 잘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론 요약, 저 기본문 요약하는 거야? Psychology Challenge. 알겠지? 그러면 밑에서 세모 찾아야 돼. 자, 이렇게 볼게. But for all these difficulties for psychology, difficulty 있네? 이거 보고 A 풀면 진짜 사이코지, 알겠지? 자, 일단 저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B 잡아야겠지? 내가 방금 니네 한 여섯 명이나 눈 마주쳤는데 한번 못하시면 확인한데 풀 때 저거 했다 안 했다? 했다 저 세 명? 여태까지 두 문제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아까 보면 손 안 들었는데 앞에 두 문제 다 맞은 사람 손 니 제일 위험해 니네 둘 알겠지? 문제를 못, 그건 못 풀었어? 그건 못 풀어 시간 드릴게 이거 풀어야 돼. 다 푼 사람도 잘 점검해봐. 답에 본 거.
원래 9번까지 하려는데 시간이 있어서 10번도 할 것 같아. 뭐 혹시나 해서 좀 넉넉하게 뽑은 거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주무진 아까도 단어 몇 개 줬어? 6개? 더 시간 필요하신 분 볼게요. 아까 필 꼭 있었으니까 필 좀 다시 볼게요. 자, 물리적 포인트 이거 찾아야 돼. 이따가 It often requires 얘는 때때로 필요하대. Compromise 소리가 compromise 무슨 뜻? 나? 소비? 협의? 협의는 좀 다르지 않나? 타협하다? 제가 어휘를 꺼내 들은 건 중요하니까 꺼냈겠죠? 일단 비슷한 사례를 우리 한번 유추해 볼게요. Suspect 내가 뭐라 그랬어?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의심하다 라고 하면 혼날 것 같은데 신기하죠? 네. 저 의심하다고 알겠는데 문화 비평 그거 기억나? 아, 영화 비평? 서프 오프라 나온 거? 거기 서스펙트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 가 본인의 영화에 있지 않을까 의심한다 이렇게 해석했어? 은우도 했지? 아, 너 오늘 했잖아. 주제잖아. 서스펙트 의심하다라 했어? 설마 기억나 혹시? 서스펙트? 그럼 서스펙트 내가 어원까지 잡아주자. 스펙트가 뭐라 했어? 스펙트 보다요. 레트로스펙트가 그러니까 뭐야? 뒤돌아보니까 회상이잖아. 스펙트 뭐라고? 보다. 서스가 내가 이렇게 아래로 흙기 쳐다보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너지? 용의자 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스펙트 의심하다고 했잖아. 서스펙트는 그러지 않을까 강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다고 서스펙트라고. 알겠어? 그렇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스펙트라고. 알겠지? 핵심 뜻에서 확장하셔야 돼요. 니네 왜냐면 서스펙트 맨날 의심하다라고 부정으로 맨날 세모 때릴 거 아니야. 그러고 틀리면 누구 탓할 거냐고. 알겠지? 교수님들 어려운 그 단어로 너네 현혹시키지 않는다고 했지? 어려운 단어 어차피 값 주면 그만이야. 너네 교육청 들어가 보시면요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필수 어휘 목록이 쫙 있거든? 그 인덱스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값 주다 줘.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 필요 없고 그냥 니네 고교 필수편만 다 해도 끝난다니까. 알겠지?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고난도 어휘점을 사서 외우게 했겠지. 그죠? 컴프로마이즈도 마찬가지야. 컴프로마이즈 최근 혹시 외워서 실험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주변? 지금? 혹시 오늘입니까? 오늘 봤어? 컴프로마이즈 몰랐었는데 타협하다? 컴프로마이즈 너네 프라미스가 뭐야? 컴이 뭐냐면 그 뒤에 이거 뒤에 뭐야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니네 그 그런 음원의 변동은 똑같아. 뒤에 발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컴이 될 수도 있고 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컴이 함께란 뜻이야. 함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주는 거야. 서로 공평한 조건에서 서로 이렇게 타협한다고 하죠. 야 나는 이만큼 내줄게. 넌 얼만큼 내줄 거야? 너도 이만큼 내줄 거야? 오케이 콜. 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알겠지? 컴프로마이즈는 타협하는 거다. 그래서 근데 아까도 서스펙트가 부정적 뉘앙스로 쓰일 수 있죠. 입만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거든. 알겠어? 어벤져스 1에 나오는데 이거 대사. Banner has been compromised 라고 해서 그 맨 처음에 어벤져스 1 보면 로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변절자 만들잖아.
has been compromised라는 변절자 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거를 내줘버렸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 뭐야? 거를 위태롭게 하다는 뜻이었어요. 다시 가보세요. 알겠죠? 저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핵심들 뭐라고? 내주는 거야. 내주고 타협하는 게 compromise야. 자, 좀 얘는 종종 필요로 하다. 근데 이거 동사가 아니겠지. 여기서 지금 뭘로 쓰인 거야? require가 타동사니까 목적어겠지. 그러니까 타협을 필요로 한다. 가령 testing behavior within laboratories. 실험실 안에서 행동을 관찰해야 되고 실험해야 되고 뭐 하기보다 natural settings, 자연 환경에서가 아니라 실험실 내부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asking those readily available, readily 무슨 뜻? 쉽게 접근 가능한 것들, 알겠죠?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들에게 ask, 물어봐야 된대요. 뭐 하도록? participate, 참여하도록. 그죠? 너네 뭐 나중에 대학 가서 팀플 하실 거 아니에요? 팀플 할 때 설문조사라고 반응할 수도 있거든? 설문조사 해봐야 못 하겠어. 니네 대학생, 니네 학교 구성원들한테 못 해야 설문조사 못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접근 가능한 애들한테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뭐보다 collecting data from a true cross-section of the population. 진짜 아예 이거 그 통계, 확률만 통계하시는 분 모집단, 표본집단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모집단에다가 대놓고 전량조사를 못 한다는 거야. 그거 하기보다는 자기가 접근이 가능한 놈들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compromise가 긍정인 것 같아? 부정인 것 같으면? 부정인 것 같죠. 내주잖아 지금. 어쩔 수 없이 자연적 환경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면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실험실에서 해야 되고, 그죠? 생각을 품어야 돼요. Measures that tap into 두들기다. What people are thinking without altering their thinking called reactivity. 자, 다시 차근차근 다시 해보자. 이거는 또 필요로 한데 엄청난 cleverness, 현명한 필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똑똑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의별 조건이 많죠. 이거 빡세지 지금. 지금 체력이 계속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to conceive of measures, 생각 대책들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대책들이 뭐냐면 프레임을 다룬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두들겨서 안에 이렇게 수박에 통통해서 안에 어떤지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레임트 우리가 뭐 하는 건 없이 아우터, 알터 뭐야? 동현아 이 컴퓨터에서 맨날 알트키 누르지. 그게 알터예요. 뭐 바꾸잖아. 알겠지? 전환 키에. 자, 바꾸는 거 없이 뭐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 없이 생각을 안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 클레버니스가 왜 필요한 거야? 이거 해야 돼서 그런 거야. 안 바꿔야 되니까. 근데 그 생각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해? 반응성이요. 알겠죠? 선생님 교환부 학부생이었을 때 마케팅 개론이었나? 거기서 들었던 것 같은데 마케팅 원론에서. 그 뭐지? 아, 그 야한 잡지 있잖아. 남자들 보면 야한 잡지. 그거 폐간 찬성합니까 했는데 앞으로 97%가 찬성했대. 아닌가? 아, 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본적으로 어때? 아, 이런 거지. 물어볼게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손 안 닦고 나오는 사람 손 없잖아. 지금 웃는 사람도 왜 신장하다고 지금. 알겠죠? 지금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무도 아니라고 하지. 그러니까 얘네 어떻게 해야 돼? 뒤에서 몰래카메라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는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진실된 반응을 찾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어떻게 그
연구를 하는 사람 주관이 개입되잖아. 그치?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해. 마케팅에서 이거 배워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심리학, 통계학 다 여러분들 배웁니다. 그래서 너네 설문조사 만드는 거 그것도 다 배워. 어떻게 만들어야 중간에 가치 개입이 되지 않는지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쨌든 챌린징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은 큰 하나가 되거든요. Seek, simply knowing, 단순히 아는 것. They are being observed. 그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 야, 오늘 단어 파티다. 단어 하나만 더 할게. Being observed. 끝? 반대한다고요? 이거 명사형 두 개로 나뉘거든? Observation Observance 네 아까 얘기하던 거 그거 준수하다 그러니까 이거 관찰하다 준수하다 라고 하면 그것도 다이언에 그지? 이것도 Observer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관찰한다는 거는 뭐냐면 보이는 그대로 그냥 내 눈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건 observe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규칙을 그대로 abide 계속 옆에서 두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observe가 지키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bservance가 준수고요 observation이 관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는 파생되는 거 보시고 너네 고개 필수표는 30대 그쯤에 다이얼 파티 있을 거야 알겠죠? 명사 영어에도 관찰이고요 이게 준수야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게 observe야 알겠죠? 자 그러면 being observed 다음에 자기가 관찰이 되어진다라고 단순히 아는 거 대의적 대명사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 바로 내가 분명히 뭐 되겠어 이거 되겠죠? 사셔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누구야? 우재야 네가 봐봐 누구야 이거 이제 A가 맨 앞인지 맨 뒤인지만 보면 되네 근데 ABC 있어 상지에 ACB가 있겠죠 그죠 BCA겠지 그치? 그렇게 조잡하게 풀지 말고 알겠지? 자. 단순히 아는 거예요 그들이 관찰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 아는 게 아마도 일으킬 겁니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behave differently 다르게 행동하도록 다르게 행동한다는 건 outer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지? without은 with altering이 되어버렸네 그지? 지금 화학적으로 연결되죠 이거 C 빼박이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논리적인 유기적 관계상으로 다 연결되는 people may give answers that 이거 이제 이해되지 아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거에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들이 진짜 느끼는 거보다 알겠죠? 아까 화장실에 들어왔잖아 그치? 간만에 가정법 복습 좀 해볼까? 가정법 소프트 만드는 사람 우진이 안 들었지? 자 그럼 우진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해봐 자. 그 가정법 뭐야? 저 이게 대한민국 영어 공부 실패 아닙니까? 그죠? 12년을 배웠는데 if로 시작해서 가정법 과거 과거를 뭐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해야 되지? 그지? 가정법 정의요 정의 과거 주제 홀씨 너네 뭐 이상 가정, 그러니까 우진아 이거 너 사회탐구지? 사회탐구 공부할 때 써먹어 가정법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립적인 개념 끌고 와 그게 누구야? 직설법이야 언제나 직설법 뭐라고?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게 직설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 가정법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다 직설법으로만 이해한다 했잖아 그치? 가정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표현하는 법을 문법에서 끌고 오라고 했지 언니야 뭐 끌고 와야 돼? 어? 안 들려 조금
아니 그러면 얘들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고 얘기할 때 쓰는 게 장벽은 뭐야 아니 과거 말고 또 숨기 누군가? 아, 어? 누군가? 설마 대답 못하겠어 하고 했는데 우진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대답 다시 말겠지 수능 93회 남았다며 잘 봐 자 가정법을 써야 돼요 근데 가정법 쓰려고 했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조동사 각포를 했잖아 조동사가 뜻이 뭔데 우진이한테 물어볼게요 뭔데 동사를 도와줘 동사를 도와줘? 네 어떻게 도와줄 건데? 힌트를 도와줄 거야? 의미를 구하자 의미를 구해? 뭐 무슨 의미입니까? 너도 가정법 아까 가정하는 법이라고 할 거잖아 모르는 거잖아 그치? 효진아? 너도 도와줄 거야? 그게 뭔데?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효진이가 딱 봤는데 19살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효진이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추측하는 거잖아 그치? 조동사 기본적인 특성이 뭐라고 했어? 추측하는 거라고 했지 그걸 조동사 쓸, 아니 가정법 쓰려면 조동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설마 가정법은 무조건 조동사가 있어야 되네 그치 근데 가정법의 문제는 현재형이랑 과거형으로 나뉘잖아 굳이 여태까지 푸드맥 캔의 과거형이라고 살았을 거 아니야 뭔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전에 했던 머리는 그럼 지금 내가 이제 얘기하는데 과거 현재인데? 이상하지? 시제부터 다시 가야겠네 효진아 시제 너 한번 먹어 줬다 했어 틀을게 시제랑 시간 다르다고 했죠 그죠? 현재 시제는 과거에 써도 되고 미래에 써도 돼 그리고 과거 시제는 과거에 써도 되고 지금 써도 되고 미래에 써도 된다고 시제랑 시간이 같다라고 걔네가 착각해버리니까 생기는 문제 이거 모든 유럽어로 다 통용되니까 나중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어 배울 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가정법 유럽어를 다 했어요 현재 시제 뭐라 했어 승기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네? 그럼 이제 우진아 눈치채지 그러니까 모든 공부 다 특히 아마 서양에서 한문은 다 이렇게 이분법을 찢어서 공부하면 돼 과거 시제는 뭐야?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왜 과거 시제 쓰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눈앞에서 존재하지 않고 니네 뇌 속에만 있으니까 과거 시제 쓰는 거였지 과거 시제 지금 써도 된다 안 된다?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정 과거라고 했잖아 알겠지? 그러면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했어 그럼 가정법 쓸 때 시제 동일한 현재 써야 돼 과거 써야 돼? 과거 써야지 왜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죠? 그러니까 시제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조동사로 와볼게 조동사가 추측이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제 개념, 시제 개념이랑 조동사 핵심 개념 섞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조동사 현장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측하는 거고 과거형은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측하는 거야. 그냥 추측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가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현 가능성은 뭐가 더 높아? 현재형, 과거형 중에. 현재형이 높겠지. 그럼 캔은 할 수 있다. 후드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드가 나오면 맨날 할 것이었다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 할 텐데. 점점점. 됐지? 가정법 써야 된다 했잖아 사실이 아니니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조동사 과거형 써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까 효린이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가정법을 쓰려면 무조건 조동사 과거형 우쿠슈마가 들어가야 된다 끝 됐지? 그러니까 가정법 하면 뭐라고 튀어나와야 돼? 우쿠슈마라고 튀어나와야 돼 안 그러면은 좋겠다 안 보인다 했잖아 그치? 됐죠? 자 이 얘기 왜 했냐? 자, 가정법에서 특히 얘네 저 버프 내 신학 때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8월 모의고사 때 생각해 봐, 내가 8월 모의고사 저 뭐야? 선생님 국정 문제 냈잖아
Without your faith, I wouldn't even have made. 니들의 신념이 없었으면 I wouldn't even have made a textbook. 내가 교재조차도 못 만들어 썼을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가정법이 뭐는 거야? 우든트죠. 이거 뭐야? 뭐뭐가 없다면이란 뜻이지. Without이 없다면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니네가 if라고 해버린 가정법을 못 알아보는다고, 그죠? 그래서 내가 저거 UR평가원에서도 보여줬지. UR평가원 니네 주장 문제 기억나지? 모두 저 가정법인 거 모르면 끝까지 읽고 풀어야 된다고. 그치? 내가 네 번째 줄에서 답 나오잖아, 그거. 기억나죠? 어. 자, without이 뭐뭐가 없다면이죠. 그거 그래서 너네 내신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어시 잠시다 쓰면 무슨 뜻이라고? 뭐뭐가 없다면 제외하고란 뜻이야. except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어제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버프는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하려고 다시 한 겁니다. 됐죠? 가정법. 가정법인 걸 문장에서 보려면 뭐라고 해야 돼? 복수시만 알겠지? 디피컬티를 없다면이라 했잖아. 갑자기 동그라미 세상으로 왔네. 그지? The payoff, payoff가 뭐야? 하나 내주고 내가 얻게 되는 성과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트레이드업 상세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내가 얻게 되는 이득, 즉 scientific method, scientific method를 취해서 내가 얻는 이득은 뭐라는 겁니까? The findings,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알게 되는 것들, 그게 뭐다? Replicable. 설명아 이거 무슨 뜻? 복제 가능한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낼 수 있다는 거네. 자 그러면은 동현아 저거 네모에 아 세모에 동그라미야. 동그라미죠. 과학적인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면 장점이 오다.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즉 if you run the same study again, find the same procedures, 똑같은 절차를 따라서 그 연구 다시 하시면 you will be very likely to get the same results. 그러니까 우진아 그니까 이거 가정이 아니야. 가정 아니야. 그래서 니들 맨날 가정법 배우기 전에 조건들 배우고 그지? 이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마도 너는 아주 높은 확률로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레플리카도 그대로 이어지죠. 됐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까지는 싹 다 세모였어. 근데 여기서 세모가 없다면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뒤집었죠. 그러면은 저거부터 흐름 뒤집힌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BCA가 아니고서야 될 수가 없겠죠. 됐지? A가 중간에 꼽사리 끼면 돼? BAC가 될 수 있어? 안 되죠. 그럼 흐름이 깨지잖아. 이거 다 세모인데.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 더 참 되게 애매하게 나왔네. 20분밖에 안 번을 풀어야 돼. 뭐 빨리 끝날 가능성 없어요. 네. 그런 가능성 없어. 10번을 풀자. 그럼 풀어. 지금 만들어야겠다. 10번 놀이도끼 있냐? 아, 기술 못해? 네. 하세요.
것 같아. 왜 그럴까? 기술밖에만 설명할게.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자, 잘 봐. 태연아, 영어 잘하는 건 뭐해라? 뭐해라? 태연이, 영어 잘하는 건 어디에서 다? 동사. 동사를 식별하는 거야, 그죠? 동사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니까? 동사의 후공이 부어있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사만 잘 찾으면 돼. 근데 문제는 동사가 뭐랑 뭐로 가느니까, 유진아. 자동사랑 타동사, 그죠? 유진아, 타동사 뭐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너 매일이 자야 타야? 타지, 왜? 그치, 결혼하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관점이야, 알겠지? 그리고 대부분의 영단어는 자동사 타동사 뭐라고 했어? 겸용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increase는 증가하다가 될 수도 있고 증가 시키다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를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이요, 알겠죠? 그래서 자동사나 타동사 개념을 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타동사라고 했으면 무조건 오른쪽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되지? 쌤이 이걸 역학관계로 설명해 줬잖아. 어떻게 해? 무조건 동사의 에너지의 흐름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내가 주어랑 목적은 무조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무조건 달라야 돼, 알겠지? 오브제라는 말 자체가 나랑 대척점에 서 있는 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오브젝트가 반대하다, 알겠지? 어?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알겠지? 그러면 동사로 쓰면은 타동사는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프로듀스, 동현아 프로듀스 무슨 뜻? 어, 만들어내는 거죠. 자야 타야. 수시에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프로듀스는 타동사겠네요. 그럼 뒤에 무조건 목적어 있어야겠죠.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이거 뭐야? 목적어가 없다는 거는 목적어에 있던 놈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주어 자리로 왔다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역학관계가 뒤집혔다는 거죠. 이 역할 하는 거 누구라 했어, 문법에서? 과거분사, 알겠지? 과거분사야. 그러니까 프로듀스는 뭐뭐를 생산하는, 프로듀스는 뭐야? 뭐뭐에 의해 생산된 상태, 알겠죠? 형용사니까, 됐지? 설영아, 준동사 뭐라고 해야 돼? 바로 의미상의 주어요. 그럼 이거 분사죠? 준동사죠? 동현아, 의미상의 주어 누구야? 에러죠?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죠?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게, 니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부연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체언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체언이 길어지지. 한국말 끝까지 들으려고 하잖아, 그지? 근데 영어는 어때? 수식하는 게 뒤로 가버려서 한국어랑 해석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그럼 니네 수능에서 이렇게 하면 대참사라고, 갔다가 동사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 수식하는 거 보고 공문서 할 거냐고, 내가 공문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만 하면 잠땡이야? 자동사, 타동사 구분만 하면 돼, 알겠어? 실제로 내가 그렇게 독해한다니까, 알겠지?
공문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시간을 날린다고요. 게다가 유형이 무슨 유형이냐면 실수, 오류의 유형인데 걔네가 만들어져. 스키마 타입에서 스키마야 스키마. 스키마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스키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거나 뭔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 도식화되어 있는 거. 내가 맨날 니네한테 시킨 게 스키마야. 전략화라고 하죠. 전략화가 스키마 훈련이에요. 관계에서 하자마자 선행사 튀어나오는 거. 그치? 이렇게 내가 틀 갖춰주는 거. 이게 스키마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축이 잘 된 사람일수록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사회? 내가 이번 주 이번 주까지 무슨 과목에 한 주라고 했어? 영어 강사도 영어 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하라는 것만 하라 했지. 그지? 니네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번 주에 준비 안 되면 망하는 거야. 아까 퍼센테이지 물어봤는데 각각 대답하셨을 텐데 그건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퍼센테이지일 거 아니야? 거기에 하나 물어보시면 돼요. 과연 내가 이 과목에 있어서 스키마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가? 알겠죠? 그래서 그 스키마, 즉 정리가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9월 평가 어마무시해. 이번에 반수생 겁나 늘었어. 반수하겠다고 뛰어든 애가 한둘이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대학생활이 재미가 없거든.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학교 1학년 뭐 하고 있냐면 이럴 거면 반수나 좀 하자. 진짜 이거 1학년 애들 지금 다 수능 보고 있어. 내가 작년에 가르쳤던 애들 있잖아. 거기에 내가 작년에 17명 졸업시켰거든. 과외로 과외할 때 거기서 6명 재수 준비합니다. 한 놈은 군대 가서 군수하고 올 거야. 알겠죠? 역대급 해외파티가 될 거야. 그러니까 9월 평가원 등한시하고 가벼이 여기시면. 근데 제가 아까 오히려 과학탐구, 사회탐구 준비가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되게 혹 가혹하게 혹평했을 겁니다. 그거 위험한 발상이야. 알겠지? 다 됐다고 거만 떨지 말고 5만원 당장에 7월물 다 겨우 그거 48점, 49점, 47점, 48점, 46점, 45점 맞았다고 깝치다가 굴러가실 거예요. 9월 평가부터 뭡니까? 전범이죠? 그죠? 전범위로 시험 보는 거 9월이 처음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영어 말고 뭐 많아요? 탐구. 수학 2등급 이상인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 수학 1순위, 2순위 탐구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죠? 수학에다 시간 쓰세요. 이거 뭐냐면 스키마타 복수형이야. 라틴어 계열에서 온 단어라서 라틴어 계열에서 온 단어들은 복수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너네 데이터가 복수형이야. 데이터미 단수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카리스마도 마찬가지. 카리스마가 단수형이고 카리스마랑 얘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틴어에서 뿌리를 깊게 갖고 있는 이탈리아어는 명사형 다 단수형 복수형 다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영어가 차라리 세계 표본 잡은 게. 그니까 여기까지죠. 다시 해볼게. 게다가 실수의 유형들이 근데 얘네가 만들어져요. 스키마 타입에서 얘네는 상당히 예측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너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동사만 잘 찾으면 돼요. 동사 찾으면 주어 찾는 거니까. 알겠지? 동사 찾은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동사면 바로 뭐 튀어나와야 된다고 보면 의미상의 주어 찾아서 동사처럼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고 했어? 기름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오늘 떼라고요. 이거 아까 너도 잘 못했죠? 이거 연습해야 돼, 너. 이번에는. 알겠지? 그냥 니네 번역할 거야? 나중에 통번역할 거 아니잖아. 통번역 하실 거면 그렇게 해.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 알겠어? 너네 여기에는 그냥 시험 잘 보려고 모인 거지. 영어 잘하려고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잡혀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 뭐다? 수능에서 70분 안에 45문제를 푸시려면 반드시 수능에 맞춰서 독해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은우 알겠지? 다음 주 화요일 참석 때 그거 확인할까요? 아 토요일 날 그거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안 많아도 돼. 많으면 얘기해. 엔톡으로. 이해됐죠?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질문 있는 사람 그냥 다 상관없어. 사실 풀생기 문제가 아니라 못 풀고 있는 문제. 못 푸니까 내가 니네 70분 되고 연습 안 시키잖아. 너 1등급 맞을 거야? 아니야? 아예 그냥 1등급을 배제했어? 하지 마. 그럼 하지 마. 됐지?
질문했어? 사실 딜하면 워크 뭐 브랜치 워크 뭐 안 나와요. 브랜치 워크 뭐 이건 통합이다. 브랜치 워크가 없고요. 트럭만 있고 우리 이거 빨리 한 다음에 문법하러 갈게요. 문법 하셔야 돼요. 문법은 제가 무조건 맞게 해볼 겁니다. 또 단어? 3시랑 5시 사이 오세요. 볼 수 있어? 됐습니다. 개별성사 숙제 잘 해오시고요. 각자 지금 자료 받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지? 그 사람들은 나머지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